그렇게 하고, 그래서 따로 전체 모이는 시간은 갖지 않고요. 그 세션에서 진행을 하다가, 예컨대 5시에 끝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되겠지? 그 세션 진행해서 다들 대표님도 바쁘시겠지만, 원래 4시 45분인데, 5시까지는 시간을 좀 봐주시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이동시켜서, 3개 그룹으로 하면 어때, 이다현 선생?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럼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 연구원 이종찬이고요. 관련해서 소회의실에서 사전 질문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우선 질문한 게 여기 이제 보면은 첫 번째가 그 에듀테크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또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플랫폼은 어떻게 변해갈지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과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교실이 이제 칠판으로 하다가 이제 이러닝이라는 게 많이 이제 대두가 됐잖아요. 인터넷 되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줌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수업을 수업같이 듣게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저는 소위 그 강의가 비디오로 대체될 수 있다. 그동안의 강의는 교실에 가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고, 교실에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이것이 실시간으로 강의를 했을 때에 충분히 그런 강의에 대한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교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갈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학생과 교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저도 지금 이제 광명에 있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무실에 있는 거고, 임 교수님이 저쪽에 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전국에 있게 되는데, 그렇다 학교는 지금 어떻게 변하는 건가? 만약에 이렇게 보는 수업 강의 교실이 그동안 교실 수업보다 낫다면, 못하지 않고 장점도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에 따른 컨텐츠도 쉬어야 되니까, 그런 플랫폼, 줌이든 뭐 다른 웹엑스든, 이것이 전송, 멀티플, 다자간의 학생들이 커피숍에 모여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그 커피숍이 아니라 교실에 모이는 게 되는 거죠. 교실로 와할 때는 교실에는 칠판이 있었잖아요. 줌으로 하면은 미팅은 되는데,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보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있는 공간, 가상의 공간에 학생이 어쨌든 뭐 줌으로 있든 웹엑스로 있든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칠판이 있어서 선생님이 다양한 걸 보이시는 교실로 봤을 때, 이렇게 수업하는 거 하고 교실에 가서 할 때도, 교실이 100%는 아니니까 교실에 할 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를 봐서, 장점이 있는 부분, 단점이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상태 이것이 되니까, 저는 이제 학교의 그 개념, 선생님의 개념이 많이 그 변화될 수 있다. 그것에 따른 새로운 그 플랫폼이나 학교의 문화나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때, 지금 저도 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로 교회 보라고 해서 그걸 보는데, 그거 보다가 딴 목사님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 보다가, 아, 이게 지금 좀 잘하시는 저쪽 목사님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뭐꼭그 목사님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아니니까, 생각이, 아, 그럼 학생들도 앞으로 선생님을 같은 토픽이면 뭐 골라서 볼수 있는 시대가 될것 같다. 아, 그렇다면 이제 그 교육 플랫폼이 학교의 졸업장이라는 거를 초월해서, 그 요새 뭐 많이 나온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런 학교와 학생이 형성되는 그런 걸로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이래서 미래 학생, 미래 선생님이 이렇게 변하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만약 저희 같은 방식의 e-learning이나 VR-learning이나 VR-클래스나 스마트클래스가 됐다고 그랬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사범대나 이런 데에 그 전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이 기기를 잘 쓴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어떻게 만들면은 더 효과적일까. 결국 목표는, 목적은 이제 어떻게든 그 수업을 잘해서 학생이 공부하게 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라면, 그 새로운 강의를 새롭게 했고 나서의 선생님의 본연의 목적,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고 공부를 체크하고 아까 그런 LMS나 여러 툴 같은 걸 쓰듯이 이제 결국은 선생님의 본연의 목표는 학생이 잘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 장비를 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장비를 잘 쓰는 것도 기술자들이 많이 하겠지만은 그걸 써서 수업이 더 잘게 하게 하는 그 교수 학습 그 분야에서 학생들이 더 몰입을 하게 하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 방송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는데, 방송을 할 때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장비가 다 있어도 코디네이터가 그걸 잘 해야만 방송이 멋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는 선생님한테, 지금 30만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그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코디네이션 해줘야 되는 걸 누군가 해야 된다. 이제는 사범대의 선생님들이 그 역할까지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LMS, CMS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정말 그 너무 복잡한 LMS나 CMS, 특히 LMS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강제적인, 예를 들면은 학교에 가야 출석이 체크됩니다. 이런 거 불쌍한 얘기잖아요. 안 가면은 출석 체크 안 할 테니까 너는 졸업 못해. 이런 폭력적인 방법의 강의가 아니라, 아이고, 학교 선생님 보러 가고 싶고, 애들 보러 가고 싶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거라고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방식의 도약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현장에 상용화됐을, 얼마 뒤에 상용화되느냐 그건데, 지금은 이제 이 VR 방식이 지금 세대적으로 보면 이 4G, 5G, 놀라운 거죠. 뭐 1기가라는 게 이제 옛날엔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기가가 지금은 기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제 방에서 한 600메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 가정마다 이게 가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 원격, 텔레, 라는 컨셉의 교실은 필수적일 것이다. 학교에 꼭 가야만 됐던 시대에서 지금 급작스레 다가닥친 이 스마트폰을 보면 적어도 교실에서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낫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은 좀 저렴한 것부터 소프트웨어로 되는 것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방식으로 줌처럼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몇 가지 입증만 되면 그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특히 저 행정학계, 미디어학계, 저 교육공학계 이런 데 전문가님들에게 많이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회사에도 조남순 회장님하고 거기 한양대 그런 데 있는 그 분들이 와서 일부 연구를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비가 이제 하드웨어 카메라에 다 넣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꾸미는데 한 2천만 원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비 기본하고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로 해서 교실마다 다 깔 수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줌은 15,000원씩 1인당 낸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3-4만 원 내는 걸로 해서 해볼까,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분야 전문 학생인데 알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이걸 개발하는 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장치들을 개발한 여러 유사한 회사가 만약 있다고 하면 이걸 써서 교육학적으로 이걸 잘 쓰게, 아까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만들 때 교육 프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거를 연구를 교육학적 차원에서 그거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저 교육부 사람하고 얘기한 거는 30만 개 교실에 3만 명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카메라를 어떻게 하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지금도 얘가 약간 조명을 하이라이트 시켜서 저를 이렇게 조금 맞추게 하는데, 카메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조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반짝반짝해서 이거를 좀 바꿔 좀 이쁘게 만든 애니메이션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방식의 새로운 조합이 예, 수만 명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그 컨텐츠가 나왔을 때 학교를 재구성하거나 교육을 새로 하거나 학원을 새로 하거나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그 플랫폼이 지금 오프라인 컨텐츠를 갖고 있는 학원 강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컨텐츠를 이제 이 VR 공간으로 가져오는 SNS 컨텐츠로 옮기는 데 생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이제 그 미래형 MOOC죠. 4차 산업 이후의 MOOC는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 강의는 과거의 MOOC는 교실에 못 가니까 보는 강의였다면 앞으로의 MOOC는 교실에 간 것보다 더 난 강의가 된다면 모든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볼 때에 우수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한 게 나올 것이다.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기술은 뭐 다 금방 보면 아니까 기술을 쓰더라도 기술 장치를 만드는 건 많은 회사가 하겠죠. 저희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가 뭐 세계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방식을 쓰는 게 정말로 교육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면 그걸 써서 응용할 수 있는 교실, 학교, 초등학교 뭐 또 이런 일반 그 회사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많이 그 나오니까 교육학 측면의 전문가들이 이걸 응용하는 것 분야의 공부를 조금 하고 여기 있는 이제 VR, XR, AR 이런 기능의 그 수업들이 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질문이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기구를 타지 않고 직접 움직임에 체험하는 VR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뭐 이런 관련 이제 질문인데 제가 사실은 지금 그 4G 시대의 몇 가지 그 산업적인 측면의 변화 중에서 하나는 이제 텔레클래스, 텔레 프리젠테이션, 텔레 비디오나 텔레 TV, 텔레비전이 그거잖아요. 텔레비전이잖아요. 근데 텔레클래스, 텔레 프리젠테이션이 사실은 안 돼 왔다. 여러분이 한번 구글에서 그 위키피디아에 가서 스마트 교실, 스마트 클래스라고 치면 놀랍게도 안 나옵니다. 그게. 뭐, 그, 모든 교육 그 전시회 가면, 이러닝 가면은 전부 그 구글 스마트 클래스, 삼성 스마트 클래스 전부 그렇게 정의하지만 스마트 클래스를 쳐보면은 안 나와요. 위키피디아에. 그렇게 스마트 클래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가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교실 나오는 게 스마트 클래스다. 아이스처럼 교실에 간 것 이상의 이걸 만드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스마트 클래스 강의 장치가 된다. 그렇게 되면 텔레 클래스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걸 하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텔레 투어. 우리 뭐 교육에서는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AR처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물이 폭포에 떨어진다면 폭포 안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걸 써서 날아가는 거예요. 나이가라 폴에. 그럼 그 드론에 있는 비디오를 여기서 보고서 체감하면서 거기서 AR로 올라가면서 폭포는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일까요? 이런 걸 뭐 직접 문제를 내거나 이런 걸 바꾸는 컨텐츠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텔레콥터 시뮬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GV에 지금 하는 4D 극장, 4D플렉스가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제 극장에 나오는 멋진 스크린 대신에 지금은 드론 시대다. 그래서 이제 드론용의 시뮬레이터를 해서 여러 차례 제가 교육 전시회에 이거 보였습니다. 이게 버추얼 수학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VR로 해서 교육이 어떻게 하느냐. 학교마다 수학여행 가서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거 생기지 않게 여기서 뭐 미국도 가고 뭐 그랜캐년도 가고 다 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런 그 활성화가 안 된 시기에 사업을 하면서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부족했을 때 같은 사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같이 이런 기회는 저한테는 뭐 엄청난 기회죠. 갑자기 줌이 끝났는데. 네, 지금 그 포스트에서 소골방에서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저희가 누군가가 저희 걸 껐어요. 네, 이게
종료가 돼서 아, 지금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예. 잠깐만 네, 기다려주시면 예. 바로 배정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한 2분간만 자체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계속 하면 되는지요? 네, 이게 종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VR 산업이 그 사실 2000 저는 이거를 저 시간이 돼서 그런 건데 그때 예를 들면 제가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그 CGV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이걸 좀 틀면은 아주 입체 영화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겠냐고. 그때가 이제 아바타 나오기 바로 전인데 거기서는 아니 극장에 팝콘 사가지고 콜라 사오는데 흔들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다가 실제 이제 3D 막 안경 나오고 영화 나오니까 투자를 한 50억 받아가지고 했는데 초창에 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 신기루를 본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거 만들면은 막 학교가 다 쓸 것 같고, 이거 만들면 교육이 바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사업성도 있고, 또 그 엔지니어로서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걸 좀 신규시장에 가고 싶은 것도 있어서 했는데, 이 항상 그 애들이 왜 어릴 때 로봇 사가지고 만들 때 로봇 사서 만들고 나면 버리잖아요. 만들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거가 많고, 전 세계 관광지에 가서, 뭐,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에 가본 적은 뭐냐면, 특히 그랜캐니언 같은 데 가면 거의 못 보잖아요. 그거를 가서 못 보는 코스를 그 IMAX 같은 게 아니라 이걸로 타는데, 거기 이제 모션을 주면 탈 것처럼 되니까, 또 교실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수업 방식을 넣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가격이 이제 그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높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걸 하지만 예를 들면 줌 같은 것을 1인당 15,000원 뭐 6만원짜리 뭐 많이 올라가냐 줌 룸 같은 거 한 50만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거를 그 판매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게 이자를 따져서 하면은 우리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도 그 클라우드 베이스로 할 수 있다면 이제 임대나 렌탈이나 리스 개념으로 가려고 그런 이제 노력을 해서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하드웨어는 학교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손봐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단지 우리가 이 3D 그래픽을 쓰다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돼요. GPU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들어간 컴퓨터는 이제 그 장착해서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런 작업이 조금 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는 빨리 지났잖아요. 2000년대, 2010년대 스마트폰이 여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있고 2020년에 5G 드론 뭐 핸드폰이 다 갔는데 이때 이제 교실 관광, 그러니까 교육과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변하는데 그 중에 아주 펀더멘탈한 교실 또 펀더멘탈한 그 관광 그거를 정말 몸을 들고 실고 날아가서 피곤하게 비행기 10시간 타고 가고 운전을 몇 시간 해서 가서 정말 잠시 보고 오는 것 때문에 가야 되나 많은 거는 좀 그 버추얼 체어나 익스피리언스 할 수 없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교육도 미국에 꼭 유학을 가야 되나 한국에 꼭 그 좋은 대학에 가야만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할 때가 돼서 그 카이스트 신 총장님한테는 카이스트 강의는 그 문교부 소속이 아니니까 전부 오픈합시다. 그냥 방송 다 해서 아무나 듣게 하고 그 코세라처럼 거기서 그 수강료 좀 받아가지고 채점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줘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지금 많이 필요한데 뭐 정원제로 해가지고 묶여 있으니까 그걸 풀고 갑시다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학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사범대에서 배운 그 교육학적인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새로운 방식 적용해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나 그런 게 예, 지금 수십만 교실과 서울대에 지금 있는 강의실이 몇 개야 아마 1,000개가 넘을 텐데 그렇게 많은 강의실에 선생님이 준비하고 학생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고 거기 갔는데 실제 그 강의는 하나도 녹화 뭐 거의 다 녹화 안 되잖아요. 녹화가 되지만 그 강의가 수업만큼 안 된다는 거죠. 강의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 강의를 이런 방식으로도 실시간 녹화를 해가지고 만들어준다면 대학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은 더 학생들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지도하는 거로 더 갈 수 있는 그 플립러닝 같은 토요론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질문 다음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교 생물교육과에 재학 중인 심은지라고 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서비스 마이 스튜디오인 거잖아요. 네. 혹시 이걸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엔진이 좀 무겁고 그 파워가 강해 큰 거에서 돌아가게 방송용이니까 아끼지 않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도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버전들을 만들어서 좀 라이선스를 주고 지금 오늘은 굉장히 방송국에서도 하지 못하는 방식의 데모를 한번 한 겁니다. 이런 방송하는데 없을 정도로 복잡한 씬을 만들고 장비를 했는데 사실 강의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하고 자료만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더 단순한 버전은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 뭐 200, 300 이렇게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장면도 이제 이런 장면 하나, 뭐 이런 장면 하나, 한두 개면 충분히 될 수도 있으니까 두세 개 가지고서 이 믹싱 장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위칭만 해서 갈 수 있게 이 카메라 저 카메라 질문 한번 보여주게 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한 걸 저렴하게 또 더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도 이제 3D로 이 방 만드는 게 이런 방이 한 50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여러 방이 많은데 그 방을 좀 보면은 결국은 그 뒤에 배경 하나로 이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단순하게 배경이나 이런 걸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을 해서 지금 누구나 쓸 수 있게 컴퓨터에 그 기본으로 장착되게 그런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 가격만 해도 이제 그래픽이 좋은 거는 다 한 2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꾸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그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앞에서 그 앨리스 대표님께서도 속도를 줄이는 게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이 본사의 프로그램에서 좀 중요한 요소로는 좀 디자인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좀 사로잡으면 그 고객층을 잘 타겟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지금 나온 그림은 제가 그냥 여기서 오늘 강의에 막 아무 그림이나 유튜브에 있는 거 배경에 넣어가지고 한 거라서 좀 그런데 이제 저희 디자이너가 한 방송용 스튜디오 같은 게 아름답게 또 되어 있어서 저희 회사 이런 걸 잘할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회사가 요즘에 대기업 아니면 잘 안 오니까 오늘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이 한번 나는 교육에 한번 저 공헌하겠다 하셔서 여기 다름에 좀 오셔서 같이 좀 일을 할 디자인도 좀 같이 하고 동영상도 매일 제가 동영상을 많이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러지 말고 좀 교육학 전문가들이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디자인은 멋있는 걸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대표님 그 구글 덕 그 닥스 구글 문서에도 질문이 몇 개 올라온 게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 닥스를 지금 제가 아까 그 질문 중에 네. 아이스튜디오 설치 가격과 뭐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걸 한번 했는데 이스튜디오라고 간단한 걸 했는데 그 이제 질문이 뭐 왜 어떻게 페이스팟하고 연결하느냐 어떻게 줌하고 넣느냐 이런 이제 우리 제품 외에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들을 전부 이제 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예 그 저가 라이선스 하는 거는 지금 약간 내렸습니다. 웹에서 내리고 장비를 그냥 제공해서 교실이나 스튜디오나 이렇게 하는 걸 했고 노트북도 이제 저희가 뭐 회사랑 지금 국내 뭐 해외 회사네 델하고 얘기를 해서 노트북을 아예 딱 가볍고 좋은 거를 넣으면 다 설치해서 그냥 공급을 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줌처럼 이렇게 쉽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에서 그 그래픽 엔진을 복잡하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비디오들을 다 매니징하고 여러 채널을 스위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스펙을 한정시켜서 하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해서 쉽게 하게끔 이제 연구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무지 바빠졌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또 판매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매스로 가는 방식에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정리하면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같이 공급을 하셨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급을 했는데 그런 게 많아서 너무 전화나 문의가 많아서 지금은 스톱했습니다. 스톱하고 이제 시스템만 지금은 공급을 하고 있고 아마 한두 달 후에는 또 다시 이제 저희 직원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뽑고 교육시키면은 다시 열고 이제 인디비주얼한 질문은 아니지만 금요일 날마다 여기 오시면은 배워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거나 지금 이런 줌 같은 걸 해서 지원하는 걸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장비가 아니라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단을 써야 되잖아요. 줌도 여기다 붙이고 뭐 웹엑스도 동시에 붙이기도 하고 페이스북도 붙이고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면 답답하면 다 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되는 다이그노시스, 셀프 다이그노시스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매스 마켓은 조금 더 있다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시스템 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아니면 더 없으면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대표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장비는 이제 이렇게 자막도 자동으로 그 PPT 안에 그 노트를 쓰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자막을 편집할 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오면 바로 하게 하고 지금 그 교육의 큰 변화가 어쨌든 교실 안 가는데도 수업은 진행되고 있고 가고 있는데 저도 뭐 서울대는 못 들어갔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과거에 했고 엔지니어링 쪽은 잘했는데 이거 인문학 쪽을 못해가지고 서울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연세대를 가고 이제 카이스트는 그쪽을 봤으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공부는 도서관에서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공부는 도서관에 간다. 그러니까 사범대는 옛날 서당 선생님 가르치듯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잘 보고 체크하고 공부를 했나 안 했나를 하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how to solve에 대한 테크니컬한 거는 본인이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게 공부잖아요. 뭐 저보다 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굴이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와서 눈을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아이스는 시간만 되면 선생님 무조건 크게 끄집어 올라요. 어떤 상황에서 선생님 큰 대로 올라가요. 다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포인터가 가면 이제 이게 커지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칠판부라고 그럴 때는 칠판 보고 또 얘기하실 때는 선생님이 커지게 해놓은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인텔리전트하게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 사범대에서 그 앞으로 칠판이 나온 다음에 선생님이 연기자가 됐잖아요. 칠판 없을 때는 매일 앉아가지고 얘기해봐 얘기해봐 하는 서당식에 했다가 저도 뭐 온드르 학교라고 한 430년 된 학교의 첫 교실을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부총장이 저랑 친해가지고 갔는데 영국 이사당 저렇게 학생들이 선생님 옆에 앉고 선생님 딱 가운데 앉아서 질문하고 서로 토의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훌림 러닝 같이 해놨다는 400년을. 그러다 칠판 나오면서 프로젝트 나오면서 지금은 그 프로젝트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뭐 그때 성경만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도 뭐 알지브라도 나오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오고 다 가르쳐 왔잖아요. 뉴턴도 나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이 4차 산업 뉴노멀로 넘어가면 선생님의 본연의 위치, 어떻게 하면 60명, 30명, 20명의 학생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관리해주는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당한 길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너무 강연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뭐 그건 교육학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총장님, 저 하이스 총장님하고도 VR대학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유튜브 스타 같은 선생들이 거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서울대든 카이스트든 선생님들이 세계적인 분이 됐다는 거고 그런 분들을 얼굴을 보는 수업이 중요한 거지, 그거 강의 뭐 잘하는 거 보려고 카이스트 가고 연세대학교는 강의를 못해서 연세대학교고 뭐 지방대는 못,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거기 온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학생들끼리 그 공부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 공간이 더 중요한 거지, 강의만은 아닌 게 클래스니까 앞으로 영원히 교실은 있어야 되고 영원히 선생님은 있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방식이 나오든 스마트폰이 나든 사람이 모이고 있는 공간이 있을 때 힘이 나고 같이 그 가는 거지. 아까 어느 분 발표할 때 코세라에 뭐 파이널까지 가는 게 5%라는데 그 캠퍼스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 친구들이 같이 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는 교실에는 100% 가잖아요. F가 한둘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학교로의 전환이 되고 교실은 또 선생님은 영원히 필요한 거고 선생님 보면서 같이 그 가고 선생님 딱 앉으면 그 교실은 전부 그 과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을 교실에 이걸로 많이 하는 것보다 이걸로 강의를 일단 유튜브 이렇게 보내고 오늘도 강의도 제가 미리 찍어서 보냈어요. PPT 하면서 쭉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만 받겠습니다. 저 이제 중국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할, 초청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영어도 좀 허누라고 그러니까 미리 찍어서 비프리한 거 좀 자르고 해서 보내줘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걸 같이 플레이하고 저도 같이 들어요. 거기서 그 교실에 가서 제가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데는 다 발표하잖아요. 직접 발표하는데 어쨌든 그 발표장에 가서 제 비디오를 큰 스크린에 풀어놓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저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 강의 시작하면 불을 끄잖아요. 대부분 프로젝트 하는데 불 끄면 어두운데 스크린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밑으로 쓱 내려와서 앉아서 제 지금 이 비디오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끝나고서 박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국내외를 통해서 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요. 그렇다면 강의는 꼭 현장 가서 해야 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랙티브 질문 대답하는 것만 하고 그것도 이걸로 하면 녹화가 되고 하니까 그걸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동영상으로 하면 된다면 학교라는 컨셉과 선생님의 위치와 학생의 위치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신총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네르바 같은 형태로 카이스트 많은 과목을 더 할까도 고려하신다고 그러는데 미네르바는 캠퍼스를 못 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그런 임기응변적으로 사업가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MBN 같은 걸 이렇게 뭐 경험을 쌓는다고 다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잠시 일어나 이상한 학교 하나죠. 근데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우리나라 캠퍼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 모여야죠.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는 게 교육이지 학생이 꼭 강의 들어야 대화인가요? 그래서 저도 뭐 공부할 때 스타디 그룹을 항상 만들고 친구들하고 토의하고 이러면서 그게 더 많은 공부가 됐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끌고 가시는 선생님 과목을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그 선생님의 역할은 그런 뭐 많은 논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코디네이터 혹은 코치로 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강의를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 수업하면 다 했다고 생각해. 내가 강의했으니까 나는 이제 월급 받을 수 있어. 이런 그런 생각하잖아요. 강의를 이걸로 해서 다 뽑아 올리고 다른 선생님 거 뭐 다른 목사님 보는 것처럼 다른 선생님 잘 보면 되고 뭘 공부를 하고 뭘 듣든 간에 결과는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내가 니네 체크할 거야. 모르는 거 가지고 와.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선생님이잖아. 그런 식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교실은 자꾸 수업을 어떻게 하고 수업을 들어야만 애들이 되는데 교실에 안 와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에 와야 학생들하고 같이 설명도 하고 디스커스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교육으로 변환되는 그것이 더 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멋진 세상이 왔으니까 그 학벌, 전공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평생을 그냥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를 패자 부활, 어디 가든 내가 자기 재능이 있는 걸 다시 해서 공부하러 간다 이런 그 나라가 되려면은 결국은 이런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평생교육원 같은 제도들이 조금 수준 있게 나와서 서울대 강의 같은 건 전부 국민들이 아무나 들을 수 있게 하고 시험도 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못 들어가도 거기 들어보면 다 그 과목이 저 과목 비슷하잖아요. 뭐 서울대 교수님이 뭐 임철우 교수님 없으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서울대 교수님이 뭐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데 훌륭한 강의 잘하는 분은 많을 텐데 서울대라는 학교에서의 수준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수준에 맞는 걸 듣고 거기서 경쟁을 하고 그 학생들과를 졸업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레벨이 되는 사람 다 들어와 듣고서 시험 봐봐라. 너 보니까 너는 서울대에서 학생보다 우수해. 그거 주면은 그거까지 삼성 갈 때 나는 서울대 안 나왔지만 공부는 잘했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런 민주적인 교육 체제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끔 그래서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같은 수능이 됐으면 카이스트 못 갔어요. 연세대도 못 갔을 거고 저 어디 이상한 대학에 겨우 가서 인생을 그냥 페인으로 사회에서 너는 뭐 이상한 대학에 가서 국어 시험이 막 거의 저는 뭐 10점 10점도 못 맞았으니까 영어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엔지니어링은 조금 했으니까 뭐 박태현 선수가 수영을 잘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은 음악할 사람 일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 북한 친구들 만나보니까 그런데 당에서 다 뽑는데 너는 기계과가 너는 수학과가 재질을 다 분석해가지고 보낸대요. 그러니까 뭐 우수한 사람이 많이 나 우리는 막 무슨 의과대 수혈대를 뽑고 뭐 무슨 뭐 법대 하고 다 뽑고서 나중에 뭐 공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니까 패자가 되거든요. 아, 사회가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상한 얘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제가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교실을 개혁하고 또 선생님들 연구실에서 공간을 떠나서 그 연구실에 문 닫으면 그 안에 온 사람은 회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막 어디든지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학생들도 그 어디든지 와서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의 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는 자명한 겁니다. 엊그저께 서울예대에서 캐나다하고 수업을 하는데 제 장비를 쓰니까 잠깐 와서 저도 뭐 교수처럼 몇 마디씩 하고 그랬는데 오라 갔더니 학생이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기 그러니까 학생이 다 와야 되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많은 학생이 그날 연기를 하거나 얘가 아닌 학생은 그냥 온라인 하겠다고 안 온다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안 오면은 수업 안 해줘. 안 돼.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못 한대. 이미 안 와도 되는 그 줌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럼 집에서 공부하라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보나 교실에 와도 저걸 보거든요. 거기서 연기를 하고 뭐 바이올린 치고 하는 애는 거기서 같이 해야 되니까 오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공부의 마지막 파이널 그 깨달음은 도서관 가서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하든가.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그 조금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도 좋은 사람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탤런트가 있던 사람들이 수영선수 수영 가고 기계공학은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은 전자공학 갈 수 있는 저는 엔지니어밖에 못 내니까 그런 게 되는데 그게 뭐 이게 저 코비드 같은 아까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2개월 만에 20년의 역사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코로나를 그렇게 극찬하면 지금 잡혀가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순간 연결, 정말 뭐 퀀텀 트랜스폼처럼 제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이건 믿기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나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 변화가 생기는 이 마크가 저희 다림의 로고인데,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고 다 변하잖아요. 뭐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변하고 있는데, 교육 그중에 가장 보수적인 두 개의 조직, 말하자면 학교와 교회가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는 메시지가 좀 새롭게 변화되라, 어쩌면 아이스도 빨리 쓰게 하라, 그런 것 같이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그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 빠른 시간에 저희 회사 여기 오시면 그냥 수업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시면 여기서 한 번씩 해보시고, 수업 10개나 있으니까 해보시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 돼서 스마트 교실 수업, 스마트 교실 수업을 위한 새로운 노멀. 교실은 사이버 클라우드 세상으로 가고, 학생도 글로 오고 선생님도 글로 가서 하는 강의, 거기서 만남이 일어나는 거, 교실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켜놓고 이 스크린에 다른 교실들이 나와서 수업을 하는 거, 이런 시대로 이것이 이제 변화돼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만들어주셔서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하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구글 닥스나 아니면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소통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X 앞에 있으니까 한 번씩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